이것은 치킨의 음모다. 한국 인구 5,125만 명, 그리고 대부분은 초. 부진해. 싫어하냐? 고. 대. 대다수의 남자는 중대. 그리고 알바 전선엔 뛰어든다. 이는 각기 백수, 공시생을 가장한 백수, 취준생을 가장한 백수를 거쳐 진짜 백수. 다음 분이요. 없으면 다다음 분이요. 다다음 분이요. 다다음 분이요. 없나요? 그리고 회사원이 된다. 3, 2. 그러나 이들은 결국 다시 하나의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데 치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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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열의 결과가 치킨집이라니. 잘 먹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쉽네. 수희 씨 이제 뭐 할 거야? 아 언니 진짜 부럽다. 내일 놀아도 되잖아. 같이 가요 부장님. 잘 살아. 그렇다. 나는 퇴사를 결심했다. 이제 내 청춘의 1분 1초를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나만의 능력을 살려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사업가가 된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능력? 특히 취미 뭐가 있었더라? 잘 모를 땐 엄마 찬스! 엄마, 나는 뭐 잘해? 네가 뭘 잘해? 먹는 거나 잘하지. 정말. 아! 자소서! 자소서 썼던 기억을 되살려보자. 분명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쓰고 고치고 버린 자소서만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동안 썼던 취미, 특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며 쌓아왔던 나의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야 그 무언가가 그 어떤 무언가의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없다. 남은 거라곤 수십 장의 증명사진뿐. 젠장. 나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치킨집인가 봐. 라고 외치며 길을 돌아서던 그때 나에게 마지막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나의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느낌보단 어머니가 내 얼굴을 뚫어버릴 것만 같다. 사업이라. 누나가 널쩍하고 인간이 좁아. 들어오는 명예와 재물도 걷어찰 것이고 입은 두껍고 핏기가 없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며 눈썹은 둥글고 눈동자는 동태처럼 묽으니 평생 남의 모양새를 따라하며 살아갈 팔자론데. 에휴. 삼지창처럼 뻗어있는 콧날과 반짝이는 콧망울, 공주를 감쌀 듯 둥그란 콧구멍까지. 그것은 필시 코로 흥하상일세. 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내 코는 뼈가 좀 휘어서 바르게 하시고요. 콧망울이 좀 커서 찝어야겠어요. 콧대가 좀 낮으니까 세우고 올리고 깎고 붙이고 피고 자르고. 자 진단 나왔어요. 그냥 코를 새로 하나 이식해야 돼요. 이식. 코로 성공을 해? 돌팔이. 괜히 복비만 날렸네. 바람을 타고 코털을 지나 비강을 통해 전두엽을 강타하는 이 냄새. 아니 이 향기는 대체 뭐지? 꽃? 아니야. 이런 단순한 향이 아니다. 뭐지? 버려진 건가? 이거다! 이런 캐나리 후레지 아카시아가 오묘하게 섞이며 만들어낸 향의 조합. 아, 힐링됐나? 오, 아가씨 구간 개코네. 원래 무슨 막 시들 때가 향이 가장 강하거든. 근데 손님이 싫어해. 모양이 좀 볼품없거든. 모양이 볼품없으니까 쓸모없는 건 아니다. 그래 이거다. 아주머니 저 시든 꽃 저한테 다 파세요. 얼마면 될까? 얼마? 다 해서 5,000원. 지갑을 놓고 왔네요. 다
다시 올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마음이 쓰라린다. 이 천부적인 능력과 신박한 아이디어를 어디 하나 쓸 수가 없다니. 꿍이름? 이것도 치킨집인가?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치킨의 음모다.